안녕하십니까. JTV 전영뉴스입니다. 진보적 교육시민단체들이 연이어 누리예산의 지방채 발행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누리예산 문제에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해결책을 찾고 있던 전북교육청의 입지가 좁아지고 사태 해결이 더 꼬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진보적 시민단체인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가 전북교육청을 찾아 누리예산의 지방채 발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사업을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 재정을 전가하는 것은 영국, 프랑스 이런 데에는 헌법 조문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평등학부모회와 전교조 전북지부도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 교육시민단체는 진보 교육감인 김승환 교육감의 중요한 지지 기반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이 도리어 교육감의 입지를 좁히고 누리예산 사태 해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강한 반발과 지난주 국회의원 면담 이후 전북교육청은 서서히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똑같은 보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은 헌법학자인 교육감에게는 무엇보다 큰 부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전북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차별받고 있고 또 전북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만 차별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평등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 누리예산을 놓고 교육감과 어린이집의 대립 속에 진보적 교육시민단체들까지 가세하면서 누리예산 해결이 더 꼬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조창인입니다. 주민들이 한국전력의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재개에 맞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새만금 송전철탑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이 공사 중단 3년 만인 지난 12일부터 주민과 협의 없이 새만금 송전철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즉각 공사 중단과 대안 노선 요구를 받아들이라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전력은 군산산업단지의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공사 중단은 어렵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에 이전하기로 했던 중국의 패션 주얼리 유턴 기업들이 무더기로 계약 해지했습니다. 갈길 바쁜 유턴 기업 유치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중국 청도의 패션 주얼리 유턴 기업 23곳이 익산으로 옮겨오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8개 업체만 익산으로 옮겼을 뿐 나머지 업체들은 이전을 미뤄왔습니다. 최근 이들 업체 가운데 13개 유턴 기업이 이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유턴 기업 두 곳도 익산시와 계약 해지를 놓고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전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턴 기업들의 잇따른 포기는 3년 안에 30명을 고용해야 보조금을 받도록 법 규정이 강화되는 등 당초 기대보다 지원 혜택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유턴 기업 지원법에 국가 균형 발전법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이탈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모든 걸다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맨 처음에 땅 번지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계약을 하고 진행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안 되니까 그것들도 지금 나름대로 포기라고. 패션 주얼리 산업단지와 연구단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 익산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턴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연태, 위례, 광저우 등지에 진출한 주얼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시 익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턴 기업들이 사업 환경을 이유로 잇따라 발길을 돌리고 있어 유턴 기업 유치 사업에 대한 익산시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의 한 농촌 마을에 집짓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을이 개발된다는 소문에 보상을 노리고 집을 짓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전주 만성지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농촌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 새로 지은 조립식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방 하나와 거실 하나를 갖춘 30제곱미터 안팎의 작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공사판이 된 것처럼 하루 종일 집 짓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녁 자고 나면 집이 5채가 있어. 이상해요. 이상하지. 동네가 뒤집어졌어. 우리 흩어진 사람들은 그러고 파채에서 들어가고 난리를 치고 돼. 차량 진입이 어려워 사실상 맹지나 다름없는 곳은 물론 밭이나 이마였던 곳에도 우후죽순처럼 주택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각각 4건에 불과했던 이 마을의 건축허가 신고 건수는 올해만 벌써 14건에 이릅니다. 지난 2년치를 합한 것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 마을에 집짓기 열풍이 분 것은 마을이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부터입니다. 이 때문에 개발 보상금과 이주자 택지 분양권을 노리고 집을 짓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건물 친 것은 그대로 다 나오고, 네. 전액 들어간 것도 나오고, 가야 그때 나오는 게 있는 게더라고요. 사람 사는 것처럼만 해놓으면 그게 다 인정이 돼버리니까 그걸 든다고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을 어떻게 해요, 그걸. 이곳 주민과 토지주는 헐값에 땅이 수용되면 오히려 큰 피해를 본다며 개발지구 지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50평, 70평짜리 집만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걸 수용당해버리면 이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노인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전주시는 건축행위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남겨버리나 부은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어느까지 지금 관리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개발 소문에 난개발이 이어지면서 평화롭던 농촌 마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어제는 세계의 고혈압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데요.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소홀히 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송창용 기자입니다. 국내 고혈압 환자는 900만 명에 이릅니다. 만 30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10명 가운데 3명이 고혈압 환자일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막 무기력증 같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혈압을 체크를 했더니 혈압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정상 혈압 수치는 120, 80이며 고혈압은 140, 90 이상인 경우입니다. 정상 혈압과 고혈압 사이에는 고혈압 전 단계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에서부터 약이나 식습관, 운동 등으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혈압 환자의 34%는 병원을 찾지 않아 자신이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40%가량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지 않으면 고혈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고혈압을 방치하거나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졸증과 심근경색, 신장질환 등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이 다시 높아집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이제 도로 원래 상태로 올라가면서 이 자체가 그 몸 안에 있는 중요 장기들의 합병증을 이제 다시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혈압은 짜게 먹는 식습관과 운동 부족, 흡연, 음주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 건강 관리를 충실히 해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룡입니다. 농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1시쯤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78살 이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나 방에서 자고 있던 이 씨가 숨지고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에 딸린 별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빈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전주에 사는 4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주부인 이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주인이 자리를 비운 빈 상가를 돌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가방 등 90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냈습니다. 전북은 오늘 흐리고 전주와 완주가 23.3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조금 덥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기온이 다시 23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대는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